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어 또 까먹어. 오늘 중에 또 까먹을 테니까. 공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했으니까 넘깁니다. 이 뭐 자, 공인중개사하고 대중고등부는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자, 나중에 저기 하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자, 아, 잠깐만, 여기 283페이지 보세요. 283페이지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참고로 한번 보시면. 거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족도 283쪽. 지족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거 써놨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요령 중에 거기 3번에 중간에 보면 고유번호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거기 맨 뒤에 고유번호 있죠? 그거 뺀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 번은 3, 4, 5번은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외우자고, 고들이 없다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도면에는 없으니까 그거 제끼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차차 다시 할 거예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보시냐면,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제 그 토지 이동이에요. 올해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몇 페이지?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301페이지. 301페이지. 301페이지, 거기, 302페이지, 그, 지적 정리 및 토지 이동 나오죠? 올해 토지 이동이 올해 시험 문제, 올해 한두 문제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거기 토지 이동에 의가 나오죠? 의가 나오는데 그 쌍가래 1번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여러분이 한번 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줄치면서. 자, 시작. 토지 이동이라 함은 토지 표시 가로 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써 있죠?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소재 지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이 토지 이동이라는 건 이런 거를 새로이 정하거나 신규등록 새로이 정하잖아. 어? 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서 그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이 땅에 대해서 뭘 정해야 돼요? 국가가 소재지문 이게 정했죠? 신규등록도 토지의 이동 사유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하면 뭐가 아까 거기 변경된다 그랬잖아. 변경되거나 말사하는 건 말한다. 변경되죠. 뭐가 변경돼? 등록전환하면 아까 지목이 바뀔 수 있죠? 지목이. 그러면 등록이 전환되면 보통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이 전환됐죠? 그러면 어디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작으로 갔죠? 그럼 지목이 바뀌죠? 여러분 등록 전환하게 되면 일단 뭐가 또 바뀌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면적이 바뀌어요. 면적이. 왜 면적이 바뀌냐면 임야대장은 축척이 얼마하고 얼마? 이 3천분의 1하고, 그 다음에 6천분의 1하고, 이 두 가지만 씁니다. 임야대장이나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가지만 있다고? 두 가지만 있다. 왜 두 가지냐면, 잘 보세요. 왜 두 가지냐면, 몇 개니까. 이게 두 개야. 2니까. 몇 개라고? 두 개.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한글만 잘 알면 웬만하면 자기가 다 외울 수 있어. 보면 그게 두 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토지 대장이나 어디로 가는 거 이거 지적도로 갑니다. 지적도 그죠? 그 지적도니까 지니까 지나 치나 치음이에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어. 일곱 가지 쓰는 거야 여기서 일곱 가지를 어디서 어디까지 500분의 1부터 어디까지 다 이거 6천분의 1까지 다 써 지적도는. 그러면 임야대장 땅에다가 산 깎아서 집 짓죠? 토지형 옮기죠? 그럼 등록이 전환되면 축척이 얼마? 500분의 1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500과 600 가면 면적이 얼마니까? 0.1이죠? 여기는 항상 면적이 얼마니까? 1제곱미터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더 커지죠? 항상 그래서 이 지적은 땅값이 비싼 쪽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비싼 데로 가. 싼 데로 가면 그거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등록 전환을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게 말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항상 어디로 가는 거니까 비싼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비싼 쪽으로만 이해하셨죠? 그래 그러니까 이 등록 전환은 왜 토지 이동이라 하냐면 이 등록 전환하게 되면 뭐가 바뀌니까 면적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니까 토지 이동이라 한다 그런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오니까 이 등록 전환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등록 전환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절차예요. 무슨 절차냐면
일단 토지동의 사유가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는 게 여섯 가지 신규등록. 바다를 매립해서 최초로 뭐 하는 거? 등록 전환하는 거 신규등록.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등록 전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해? 분할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합병하는 사유도 있어. 합병. 그 다음에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이 있고. 쓸 거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1월달 되면 그 칠판에 이렇게 쓰는 거 노트로 해갖고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노트로 나눠 드리니까 우리 수강노트식으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거니까 그 수강노트 지금 고치는 중인데 좀 저 그 수강노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 궁금하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그 제 카페를 카페 귀찮으시면 안 와도 된다. 왜냐면 그 하도 요새 그 카페 온다고 뭐냐면 그 옛날에 그 갑자기 어디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왜냐면 그 저희는 누구한테 전화할지 모르니까 항상 누가 이거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딱 받습니다. 이것도 어 총재에서 어느 합격생인가 보다. 전화 온 거 보니까 이렇게 전화 오는데 갑자기 전화 딱 받으니까 뭐냐면 외로워요 뭐 그래갖고 내 깜짝 놀라갖고 어느 그리고 막 이상하게 뭐 스팸밀 같은 게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 등업하라고 막 그랬어요. 등업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노트 다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필기할 거 없어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한채원이 누군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아 물론 이제 뭐예요? 저기 용어 중에 바다 얘기 나오니까 자 여기 그 용어가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뭐 하게 되면 분할하고 합병하게 되면 이게 변경되는 거죠. 아까 면적도 바뀌고 지번도 새로 정하고 뭐예요? 경계도 있죠. 경계. 자, 경계를 이제 새로 정하니까 이게 이제 분할 합병. 그러면 이제 자 토지가 바다가 됐죠. 말소가 됐겠죠. 바다가 됐으니까. 그럼 내 땅이 바다가 됐는데 바다였으면 대장 없애야 되죠. 왜? 세금 내면 안 되니까. 바다가 됐는데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등기부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튼간에 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이게 바로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토지이동 사유가 생기면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자 이런 절차를 배울 거예요. 소유자가. 그 다음에 이거 60일. 이것도 60일까지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원칙적으로 안 해요. 임의적.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강제적 임의적으로는 원칙상 임의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자,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 분할은 일필지일부가 자 토지 형질 변경 자 뭐가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변경이 되면 이때는 뭐예요? 용도가 달라지면 이때 강제적인 60일이 생겨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가 전인데, 이 전이란 땅에다가 일부에다가 인허가 받아갖고 집을 짓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 욕심은 이렇게 다 세금을 전후 내고 싶죠? 국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게. 요만큼 분할을 해서 이 필지를 만들고, 요만큼은 모로 세금 내고, 전후 내고, 요거는 모로 세금 내라는 게 이거. 대로 세금 내라. 라고 이제 이때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자기 땅 뭐예요? 자기 땅이 갖고 있는데 아들 내미가 뭐냐면 아버지 저 대학원 가고 싶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요. 땅 팔아갖고 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 안 하는 도 많은데 공부하겠다는데 그죠? 땅 팔아서 하고 싶죠? 근데 불안하지. 왜? 분명히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를 뭐 극진히 모시고 매달 용돈 100만원씩 드리고 막 그러죠? 근데 얘 혼자 살아요? 나중에 장가 가요? 그래, 장가 가지. 그러면 그 본인의 의지대로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반만 팔아야 돼, 반만. 어? 노대책 해야지. 그럼 반만 파는데, 매매를 위해서 반 팔죠? 국가가 너 땅 팔려면, 반 분할하려면, 너 60일까지 신청하라고,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아, 파는 작자가 누군지 작자가 매매 계약을 맺고 나중에 뭐예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꼭 60일까지 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말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만 뭐라고 강제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 지금. 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등록 전환 여기 책에 여러분 그 자 어디에 몇 페이지에 300 자 신규 등록은 차차 하고 자 304페이지 있죠? 304페이지에 거기 등록 전환의 기본 의의가 있죠? 의의를 한번 줄쳐봅니다. 의의를 한번 줄쳐보세요. 줄치세요. 저기 자 등록 전환 읽어보시고 자 시작.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써놨죠? 그래요. 그 항상 어디서 어디로 바뀌게 돼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등록전환, 거기 등록전환 별표해주세요. 별표해주시고. 나중에 거기 그 등록전환 대상 토지하고 그런 절차를 한번 배울 거예요. 배울 거니까 꼭 별표해주시고 넘겨보시면 거기 306페이지에 그 30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분할 나오죠? 분할에 이런 필요 없어요. 분할은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건데 거기 그 2번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 다 외울래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하나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그 1번이 의무적 분할 1번만 외우면 돼. 나머지 뭐예요? 매매에 필요해서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있죠? 아, 그런 거 할 거 없다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니까. 꼭 뭐만 외우자니까. 뭐만. 꼭 1필지 일부가 뭘 달리할 때, 용도 달리할 때, 요거라도 꼭 외워라. 요거 하나 꼭 외워야 된다. 이때만 의무가 며칠이라는 게니까. 60일의 의무가 있다. 그거라도 꼭 외우자니까. 자, 뭐라고? 1필지 일부에다가 뭘 적었고, 집을 적었고, 용도가 바뀌면, 이거는 뭐예요? 분할해서 이쪽은 전후로 세금 내고 이쪽은 뭐로 세금 내라는 게 이거. 대로 해야 되니까 이때 며칠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건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건 다 뭔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무조건 하지 말고 요 할 것만 하라. 의무적이 생긴 것만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뒤에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합병도 넘겨보시면 거기 308페이지에 거기 3번에 뭐예요?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할 토지 나오죠? 그거 별표 주시고. 거기 3번에.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할 토지 별표 주시고. 뭐라 됐어요? 의무적으로 합병할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질라면, 빌라 질라면, 집합건물 있죠? 그런 거 질라면 꼭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하라는 60일이네. 그 다음에 거기 지목이 도로 제방 하청 국어 나오죠? 이해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도로 구구 하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종천동이에요. 종천동. 자, 그러면, 자, 이게 지방자치, 세종시 지방자치 도로야. 근데 종천동이면 같은 지방부여적인데, 이 도로가 연결됐는데, 굳이 이거를 분할해서, 이게 분할해서 이렇게 뭐예요?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땅이니까? 지자체 땅이니까. 뭐로 관리하라는 게? 하나로 합해서 관리하라. 한 필지로. 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여기 세종시에 사립초등학교 있나요? 없죠? 이해하기 편하겠구나.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개인 땅 아니, 개인 게 아니죠? 국가 거죠? 그러지 않아요? 지자체 거잖아, 지금. 지자체 거죠? 그 지자체 거니까 이 초등학교는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게 이거 한 필지로 관리하라니까 한 필지로. 그래서 지목이 뭐예요 이렇게 도로나 여기 쓰였죠 이렇게 거기 거기 공장 여기 도로 제방 하천 있죠 연결된 거 그다음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나오죠 이렇게 연결된 거는 이 산업단지나 이렇게 연결된 거는 뭐로 관리하라는 게니까 한 필지로 합해서 관리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지목이 나중에 차차 하겠지만. 처치하겠지만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학도. 자, 공부 잘한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천재. 구유수. 공채. 요런 지목일 때 며칠에 60일이면 생겨요. 자, 뭐라고? 공부 잘한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천재야. 철천재니까 철이니까 기계 까겠지. 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란 사람을 그 대학 강사는 뭐예요? 공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를 공채하라. 합병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 용필이형 노래도 있잖아 그거. 뭐냐면 그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가 뭐예요? 구유수가 꼭 대학 강사로 뭐예요? 공채가 되도록 두 손을 모여서 합병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 용필형 중에 노래도 있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어. 다음 중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14회 때 답이 뭐였냐면 학교용지가 답이었어요. 학교용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죽었어.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 인간 잘 죽었어요, 이 인간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죠. 이거 이해구 보고 외워야 되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만 하세요. 아, 이렇게 뭐예요? 공공토지로서, 국가토지로서 연결된 거 있죠? 연결된 거는 뭐예요? 도로나 하천이라 연결된 거는 몇 필지로? 한 필지로 뭐예요?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뭐래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뭐래도. 장학도. 장학도가 뭔지 알잖아. 공부잖아. 장학생. 그 장학도. 나 장학생 한 번도 안 돼봐서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앞에 장학도나 그래. 한번 외워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몇 필지로 관리하라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뭐 축적 변경은 올해, 지금 3년 동안 나와서 올해 안 나올, 내년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자, 그 지적정리도, 그 지적정리 보시는데 지적정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꼭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사항이 거기 331페이지예요. 일단 331페이지. 자, 소유자 정리는 올해 나왔으니까, 자,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뭐라고?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등록사항 정정. 뭐가 나온다고?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 내년에 꼭 나오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331쪽에 그 등록사항 정정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꼭 볼 사항이 뭐냐면 자 거기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에 거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별표했어요. 자 332페이지 꼭 다음 장에 거기 쌍가리 2번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있죠? 꼭 별표해 주시고 거기 별표해 주시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냐면 거기 1번 직권정정 사회 중에서 기억부터 지읒까지 있죠? 그럼 기억에 보시면 맨 뒤에 뭐예요? 다르게 니은은 뭐라고? 잘못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네 줄이죠. 너무 길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왜? 이거 80 먹으신 분은 이거 읽다가 숨 넘어가. 그거 119 불러야 돼. 안 되니까 이런 건 너무 길어서 안 나와. 이거 젊은 사람들 읽다가 지치는데.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니에도 잘 먹으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잘못 다르게 썼으니까 고친다 그 얘기죠? 이게 직권정정이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의미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원래가 전인데 대장이 뭐라고? 대장이 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로 썼다는 얘기니까 답이라고 잘못 썼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전을 답으로 잘못 썼으니까 이거 뭐하라는 얘기니까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한 것을 뭐하라는 얘기니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자 아까 토지동에서 뭐예요? 토지동에서 아까는 뭐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등 분합지 바다 이렇게 써놓고 60일 예외적으로 60일 이것도 60일이고 이건 90일이야. 근데 이거 등록사항 정정은 왜 따로 이렇게 해놨냐면 날짜가 없어. 뭐가 없다고? 의무 날짜가 없다. 이렇게. 무슨 날짜가 없다고? 의무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 날짜가 주어지는 건 몇 개뿐이 없어요. 6개뿐이 없어. 어? 나머지는 뭐가 없어요. 이거 날짜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날짜 없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냥 어?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고. 그러면 등록사항의 정정을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니은에 니은 줄쳐놓으세요. 니은 여러분 니은을 줄치고 읽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거 써있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이렇게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 없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뭐가 된 경우? 잘못 등록이 됐다. 잘못 등록된 경우다. 그런 얘기예요.
도면에 등록된 면자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치만 잘못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어느 한 필지가 도면에 등록됐는데 도면에 등록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 등록됐어요.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데 뭐가 없으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뭐예요? 똑같은 사이즈대로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거죠? 이게 고쳐주겠다는 게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로 우리가 뭐라고 직권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 어떠냐 하게 되면 인접지 경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의 면적이 줄어든 거죠. 면적이 증감이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갑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 국가소관청 그 어디서 세종시청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이렇게 고쳐놨어.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저놈이 공무원이 이 옆에 있는 이놈하고 뭐하고 짰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지.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저 소관청 시청에서 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이거.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지. 직권하면 안 되지. 에? 그러니까 이 등록사항을 제목이 아까 직권이라 했죠. 직권으로 직권 정정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국가가 직권한다 그랬죠. 직권하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되니까 면적이 뭐예요? 증감이 없어야지. 에? 면적이 증감이 있다라고 단어가 나오게 되면 직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눈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험 문제 나와서 인접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인접지 경계에 뭐예요? 인접지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라고 나오면 자 인접지 경계의 변 왜 경계는 하나니까 경계의 변경이 생겼으면 이건 면적이 증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증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직권으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꼭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하라 그 얘기 신청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자 그걸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 전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 앞장 331쪽 자, 거기 보면 1번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직권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정정. 우리 정도 나오죠?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정정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소유자의 신청 중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이와 같이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는데 아, 기억부터 읽어보자. 기억부터.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부터. 여러분이 기억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시작.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니은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소유자의 승낙을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한다 써 있죠? 자, 설명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우리가 도면상에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상의 경계는 이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하나가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위에 지상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뭐예요? 집을 짓게 되면 이 담이라든가 뚝 같은 게 있죠? 담장. 담장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도면상의 경계는 몇 개라고? 하나가 경계니까 인접경계에 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고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국가에서 직권하면 하면 안 되고 누구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뭐예요? 절대 그 인접 이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승낙서 받으라는 게요. 내 땅이 이만큼이 내 땅 같다. 그 경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측량을 해서 자, 이 땅을 고치고 싶다 이렇게 고치려면 너의 뭐가 필요하다는 게니까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승낙서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간지면 어떡할까? 멱살 잡고 싸워? 뭐 하라는 얘기니까? 소송해서, 그래요. 소송해서 판결서 받으라. 그런 얘기 지금. 이해됐죠? 어,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꼭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뭘 암기해야 되냐면, 무슨 단어를 꼭 보라고, 면적이 증감이 없을 때는 직권이 가능하지만,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항상 누가 해야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걸. 그걸 잊지 마라. 그게 중요해요. 어?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그거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아니게요. 시험 문제 나올 게. 자, 시험 문제 나올 게. 여러분 거기 그 330 몇 페이지에 5페이지 있죠? 어, 335페이지에 그 335페이지에 그 지적정리 통지 나오죠? 어, 그래, 그게 올해 중요해요. 올해 중요하니까, 그 별표합니다. 거기 꼭 별표 주시고. 335쪽, 335쪽, 별표. 335쪽 별표 꼭 해주시고, 올해 중요해. 아까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까 그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지적 정리의 통지죠? 어, 정리의 통지예요. 그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거기에, 일단, 자. 쌍가리 원칙이 나오고 쌍가리 1번 나오는데 쌍가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가리 1번. 자, 시작.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의 조사측량에서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절정등록할 때는 써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소유자한테 뭐하는 거예요? 이거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쌍가리 1번 위에 거기 그 원칙 나오죠? 원칙을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 있죠? 다섯째 줄 나왔죠? 그걸 쭉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섯째 줄 읽으면서 의인을 읽어보시고 자 의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시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할 때는 당의 토지소유자에게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거기 그게부터 저기부터 중요하니까 자, 줄치세요. 줄치면 읽으세요. 자, 소관청이 시작.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 나오죠? 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물어나면 이 가로 집어넣기 이렇게 나와갖고, 변경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부터 뭐예요? 며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야. 기억이니까 답이 기억에는 기억이니까 며칠이라고 써 있어야 돼. 그래 그게 시험지 나왔어요. 그거. 이 사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이 사람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보자 원리를. 원리, 뭐, 아까 얘기 전이니까, 아까 이제 등기부도 많이 있어요,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어요. 자, 네, 토지가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여기도 물론 뭐예요. 등기부상에도 뭐라고, 이거. 갑이고. 그죠? 갑이 뭐예요? 자, 물론 이제 지목은, 자, 여기 충청도, 지번이 배, 다, 면적 500. 여기도 뭐예요? 충청도, 배, 다, 면적 500. 그러면, 자, 답에다 집쳤어. 세금 답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누가? 소관청이 조사해갖고, 이걸 뭐로 바꿨어요, 이거? 대로 바꿨죠?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가 있잖아. 그 등기부 했으니까 여기 써있잖아, 이거. 거기, 두 번째 줄에,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 완료 통지서 무슨 얘기니까 이거 바꿨죠? 이거 대로 바꿨으니까 니네 뭐하라고 이거 이 답을 대로 고치라고 통제해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이가 끝났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가 마쳤다는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 있죠? 이 통지서를 보내오면 이 통지서를 뭐예요? 소관청이 뭐한 날부터 이거 접수 받은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시 며칠이라고 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며칠이라고 이거 15일에 얘한테 뭐하라는 얘기니까 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받은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 15일이었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등기란 얘기지. 그 미등기니까 여기다 대라고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이렇게 등록부터 며칠까지 7일 이내에 얘한테 뭐 해주라는 얘기니까 통지해주라는 얘기. 요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날짜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접수 며칠이라고 15일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이렇게 써보라는 얘기예요. 써봐갖고 기억이 나도록 머릿속에. 그죠? 등기부가 필요 없으면 그냥 공부에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이니까 그거 외우라는 얘기고 날짜 꼭 외워야 됩니다. 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지. 한번 봤으면 됐지. 이거 외우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해주면 큰일 나지, 이거. 어? 이해했었죠, 이거? 이거 올해 이거 나오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를. 중요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거기, 자, 그 330페이지 촉탁 나오죠? 이거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항상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오늘은 답만 해봅니다, 답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촉탁한다 그랬죠, 촉탁.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다른 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촉탁입니다. 그죠?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촉탁 사이가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이야. 왜? 신규등록은 뭘 처음 만든 거니까. 대장을 처음 만든 거지 등기부가 아직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없는데 고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야. 다시 뭐가 아닌 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기 밑에 다 문제 있죠? 그 시험 문제 언제 나왔던 거 보세요. 여기 23회 나왔죠?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촉탁 대상이 아닌 거 그랬어요.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 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신규등록이 답이다. 진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옆에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25회 때 문제 틀린 거 문제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잘 보세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자, 안이한 경우에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10일이라 그랬죠? 등록하면 며칠이에요? 7일. 7일이죠? 자, 336쪽입니다. 336쪽. 자, 여러분 336쪽은 짝수죠? 짝수는 눈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책 보면 항상 짝수는 이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홀수는 뭐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몇 페이지 보라 그러면 아무데나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몇 페이지 보는지 난 몰라. 근데 뭐는 알아. 내가 뭐는 알아 지금. 짝순지 홀순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머리 위치만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아 영혼이 탈출했구나. 떠났구나 지금. 그 쇼생크 탈출이구나 지금. 끝났구나. 그래서 그 문제 중에 2번 읽어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는 게 그렇게 날짜만 나오는 거야. 날짜가.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그래 7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보라는 얘기. 등록하면 7일이라고. 이해하셨죠? 등록하면 7일. 자, 넘어가 보세요. 넘깁니다. 무슨 그런 문제가 또 있던데 아까 어디? 아 여기 또 있구나. 여기 334페이지 보시면 334페이지. 그 전페이지 334. 그 334 쪽에 또 거기 문제 보세요. 거기 그 맨 똑같이 이게 이건 28회야. 28회니까 언제? 올해 시험이지. 작년 시험이지, 작년. 올해가 29회니까. 작년 시험이죠? 뭐가 아닌 거? 촉탁 대상이 아니고 똑같이 문제가. 답이 뭐라고? 그래, 신규등록 답이야. 그 똑같이 답이니까. 신규등록이 왜 답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장만 만들어놓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신규등록은 뭐만 만들어놓은 거라고? 대장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치라 말 할 거 없이 이거는 기본적인 답이에요. 이런 걸 자꾸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놈이지. 이건 정말 착하지. 그거는 업어줘야지. 이런 적이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암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거기 348에 뭐가 있어요? 측량이 있어요. 그 요새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잘 나오는 게 기간이에요. 기간. 측량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이 잘 나오니까 예, 그거를 어차피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그 354쪽에 지적 측량 의뢰 및 검사 절차 나오죠?
검사일체 나오는데 거기 그 다음 페이지 355에 그 측량 기간과 검사 나오죠? 그게 별표지. 그게 계속 몇 년 지금 그 5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5년째 계속 그것만 나오고 있어. 어? 계속 나오고 있어. 재작년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어? 그래서 거기 거기에서 거기 그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라고 검사는 외우지 않던 4일인가 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했어. 이 사람이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등록됐고 이 땅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을 측량하려면 이 측량 수행자가 나와요. 그 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측량 수행장은 업자도 있고 옛날에는 그 여러분 저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봤어요?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대한지속공사라고 아마 그 구대한지속공사야.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측량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들어보긴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죠. 알 거 없어요. 본사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 있어요. 어디 가면 그 지역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민간 그런 그 수행자들이 기사들이 와서 측량을 해. 근데 이 갑이 을이라는 기사가 봤는데, 그 얼굴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라는 마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다니까, 촌스타, 남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촌스타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문인들은 유배를 어디냐면 진도로 유배를 왔습니다. 무인들은 완도로 유배를 왔습니다. 완도. 그래서 이 완도 출신들은, 이 무인들이 저 옛날에 유배당해갖고 살아서 그런지 이 목이 두껍고 뼈대가 굳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최근 사람 중에 이 탱크 최경주 있죠? 그 완도 출신이죠. 목 되게 두껍잖아요. 뼈마디가 두껍고. 그죠? 근데 여기 진도는 무인들이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절개가 곱고 그 진도께처럼 싸움닭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허정무 있죠? 공차다가 태권도 하고 막. 저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비슷하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6천간이야, 6천간. 6천. 아, 이런 거 잘 모르시죠? 6천 이런 거 모르시죠? 아, 알아요, 잘? 이런 거 알아요, 잘? 잘 모르죠, 그런 거. 예. 아, 뭐, 당수거론 그런 거 잘 모르죠? 아, 시험에 상관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냐면 면적이 한 450 나오니까, 막걸리 한잔 받아주면서, 아, 쪼잔하게 450이 뭐냐? 600으로 하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어떤 세상인데, 무슨 뭐, 어디 무슨, 그, 지금 무슨, 뭐, 몇 살 먹으니까 무슨 저, 그 아저씨 볼 되는 사람한테 너, 뭐라고, 별 소리 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데. 형 도와주고 뭐, 모른다 그러고 뭐, 저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줄 필요가 있어, 이제. 검사해야 되겠지. 그죠? 측량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뭐 해야 된다는 게, 검사를 한다는 게 이런 걸 검사해줘야 된다. 집중한 게 아니라 누굴 시켰으니까 수행자를 시켰으니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 다음에 해야 되나. 근데 자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여기까지 맞아. 땅덩어리에 이게 38조선이죠. 그런데 125도 127도 129도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상원점이라는 게 이걸 이제 측량해서 땅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이 땅 아래 내려갖고 이제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돌이죠? 화강암 돌 모양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기준점을 만들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설치하나요? 그래서 이거 국가 기준점입니다. 파손하지 마세요라고 팻말 써 있고 막 그런. 한 번도 못 봤죠? 안 봐도 돼. 뭐, 궁금하시면 제 카페에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요 일대에 임야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도시 지역에는 이거를 돌 모양으로 돌을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술 먹은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똑바로 걸었다고 해요. 근데 돌이 올라온다 그러죠? 돌이 올라와서 막 찍고 막 그러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돼. 도시역에는 그래서 이 녹슬지 말라고 이 철하고 구리하고 섞어 주석 있죠 주석. 그래서 이 원반 모양으로
그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지적도 기준점이라고 이런 게 설치돼요. 이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점을.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치가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모여, 수십만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걸 갖고 측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천재지변에서 이런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아, 땅이 뭐예요? 유실되고 막 푹 꺼지고 막, 그렇죠? 요새 뭐, 일산, 고양신가 일산 막, 그 저기, 그 요새, 그 일기 신도시들 막 그냥 뜨거운 물 터져갖고 막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도로에 설치된 이런 게 뭐예요?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측량하려면 이게 없어졌으면 뭐 해줘야 돼요? 설치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설치하려고. 그래서. 거기 설치한다는 게. 그래서 거기, 자,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놓은 게 뭐예요? 설치해서, 없어져갖고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할 때 몇 개, 15개 이하까지는 며칠을,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4개마다 며칠을 가산한다는 게 이거. 1일을 가산한다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해주는데 모르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이걸 처음 했는데 딱 이해가 됐다. 아, 그 인간이 아니야. 만약에 처음 했는데 딱 이해,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마, 그 인간이 아니니까, 그건. 그 사이버니까. 이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개까지가 15개. 이 15개까지가 며칠이에요, 이거. 이하까지가 4일이죠? 이게 4일이에요. 15개를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뭐예요? 4점마다 며칠 가산하라는 게 이거. 1일 가산하라는 게 4점 플러스. 자, 플러스 뭐예요? 초과하는 4점마다, 4개마다 며칠? 1일 얘기입니다. 1일 가산하라는 게. 그럼 만약에 21개를 설치한다라고, 21개를 설치한다고 보지 않죠?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서부터가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죠? 초과는 몇 개? 4개죠? 그 4개니까 뭐예요? 19개죠? 그 1개부터 몇 개까지? 4개까지마다 뭐예요? 하루니까 1개부터 4개까지마다 그러니까 이게 19개니까 19개 빼면 이게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아, 2개? 아, 이건 산수야. 이건 산수니까. 이게 두 개. 이거 2개죠, 2개.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일, 플러스 며칠 1일. 총 며칠 걸리는 거야, 지금? 6일 걸리죠? 그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거기 별표 좀 크게 해주시고. 네, 그거를 보자니까. 올해 또 이게 또 나와. 또 나오니까. 이거 보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동그라미 쌍가루 2번이 그게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쌍가루 2번이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네, 그 얘기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에서 뭐예요? 측량 기간은 5일이다 그리고 검사 기간은 뭐예요? 4일이라고 했는데 누가? 자, 누가하고 자, 이 소유권자하고 수행자하고 합의를 해.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게 40일까지 마치자 합의를 했으면 자, 몇 분의 몇이 4분의 3은 무슨 기간이고 측량 기간이고 그다음에 몇 분의 몇은 4분의 1은 뭐라고 검사 기간이다. 그 얘기 4분의 1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0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30일이 무슨 기간이고 측량 기간이고 그 다음에 며칠이 10일이 뭐라고 이게 검사 기간이다. 이게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재작년에. 이게 무슨 말 이해하세요? 누구하고 이렇게 국가가 정해놨는데 땅 주인하고 그 기사하고 뭐 했어요? 몇 시까지 끝내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뭘 했다고 이거? 합의를 했어. 합의했다니까요. 이 날짜로 끝내자.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걸로 끝내자 하게 되면 4분의 3이 뭐라고?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뭐라고 검사 기간이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왜 4분의 3일까? 그거 참 신경 쓰면 안 돼 그거 그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4 여러분 그러면 네 아주 그냥 아주 그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보게 여러분 땅을 한번 그려보라고 누가 그랬어요? 땅을 그려보라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그려요. 이 네모나게 그려요. 세모라고 이렇게 세. 이 땅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땅을 뭐라 그래요? 예? 동그랗게 그려요? 정말 독특합니다. 아, 남들은 땅을 네모나게 그리니까 땅을 동그랗게 그린 사람 많지 않은데. 땅 그리려면 네모나게 그려요. 동그라미를. 아, 여자분들은 땅 따먹기 그런 걸 안 해 봤구나. 그 남자애들은 땅 따먹기 할 때 네모나게 땅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그거 하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치고 와서 땅 따먹게 해야지 이게 네모나게 그린 게 많아 네모나게 그리니까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사야 왜 사라고 땅을 네모나게 그리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어, 네. 자, 그냥 외우세요. 할 수 없어.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이거 올해 꼭 나와. 이거 또 나와. 지금 오늘 한 거는 시험 문제 올해 나오는 것만 한 거야, 지금. 이거는 꼭 보시라고 한 거야, 지금. 기본적인 거. 어? 하여튼 그래서, 자, 다음 주에는 그 여러분 등기법이 좀 어려운데, 등기법의 그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제, 기본상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있죠? 그런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